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시장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 간밤 새벽 뉴욕 증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28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자,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하더라도 다우존스라든지 대부분의 3대 지수 그리고 특히 스몰캡, 그러니까 중소형주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만 이번 주에 들어서 특히 어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는 시장입니다. 다우존스, S&P, 나스닥 모두 다 2%대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었고요. 스몰캡, 중소형주 러셀 2000이 1.87% 하락을 하면서 그나마 조금 선방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가의 출렁거림이 있었던 이유를 보면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유동성 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예. 또 FOMC 미팅이 뭐 예상하고 달랐던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결국 보잉 실적이 나오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조금 안 좋았던 업종들, 뭐 흔히 말하는 보잉이라든지 네. 항공회사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등등의 이 코로나19에 악영향을 받았던 그런 예. 기업들이 좀 나아질 거다, 뭐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발표됐는데 네. 제대로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런 그렇죠. 결론이 나온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앞으로 회복을 하기는 하는데 네. 좀 천천히 할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좋게 나오더라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온 종목은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동성을 가지고 좀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예. 보시면은 그 대표적으로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이라든지 예. 또 AMC라는 종목이 예. 하루에 뭐 세 자릿수 상승이 뭐 게임스탑은 130% 급등하고요. 네. 그리고 예. AMC는 어제 300%나 급등을 예. 하는 모습.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인데 이걸 로빈훗이라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예. 끌어올리면서 헤지펀드들이 타워를 던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쇼커버링이라고 합니다. 네. 그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조금 비이상적인 흐름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빅스 지수라고 해서 예. S&P 500의 빅스 지수는 하루 동안에 자그마치 60%나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7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좀 여진이 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한 일주일, 뭐 좀 네. 길게 보면 2월 달까지도 어떤 이 변동성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보시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런 흔들림이 나올 때 두 가지 요소를 보면서 판단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유동성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즉 유동성이 계속 풍부하고 미 연준이나 중앙은행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부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계속 봐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또 실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업종들의 실적이 나빠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나오는 실적은 뭐 애플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조금 있으면 테슬라 나올 겁니다. 예. 뭐 아마존, 구글 등등의 실적이 나올 텐데 이런 실적들이 예상치에 못 미치거나 하락한다면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좋게 나온다면 애플은 사상 최대 실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시간 외에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즉 이런 모습은 작년에 워낙 경기가 안 좋았는데도 주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또 올해 연초도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실적을 반영하는 그런 주가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유동성 지표 한번 예. 볼까요? 저기에 나와 있는 이 M1과 M2 증가율, 뭐 어떤 분들은 좀 더 나아가서 뭐 M3를 봐야 된다, 뭐
브로더 마니를 봐야 된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 두 개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우선 보시면 M1 증가율이 얼마가 나왔냐면 72.3%가 나왔습니다. 계속 5주 연속으로 한 60%대를 유지하던 것이 지지난주에 70%를 뚫었고 지난주에는 72.3%로 또 더 급등을 했고요. 또 M2 증가율은 24에서 25%대를 유지하다가 지난주에 25%대로 올라섰고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는 그보다 더 많이 올라서서 27.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요. 유동성으로 본 지표들을 가지고 지수의 상승 여력을 본 지표가 있죠. 예, 예. 우리가 항상 봅니다만 유동성만 가지고 M2 나누기 시총을 가지고 증시가 얼마나 상승할 수 있는지를 계산해 봤었을 때 올해 한 4,200포인트 S&P 그리고 나스닥이 14,800포인트 정도로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지금 한 달이 안 됐었는데 어제 조정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시장이 거의 5%가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승 여력이 10% 남았는데 5%를 한 달 만에 올리면 네, 이거는 좀 쉬어야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정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펀드멘탈 스토리나 유동성 스토리가 사라진 게 아니니까 이 조정이 기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아주 장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예. 유동성 지표로 M2 나누기 시총 했었을 때 나스닥은 뭐 2만 포인트 돌파 가능성 그리고 또 S&P는 4,800포인트, 4,9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이런 유동성 지표를 놓고 봐서는 우리는 너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저희 잠시 후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호가로 봤을 때는 양시장 또 하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잠시 후 동시호가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알파투자 양종혁 수석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FOMC 회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추가 지원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가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런 미국장의 급락, 국내 증시에 영향 끼칠지 않을까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일단 뉴욕 증시가 석 달 만에 최악의 급락세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연준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비관적인 진단을 좀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에 찬물을 이제 끼얹은 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필요했던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한 영향이 좀 컸고 네. 극심해진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매매가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에도 많이 초점이 맞춰진 모양입니다. 국내 시장은 이제 최근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엄청난데 지난 26일부터 어제 이제 단 이틀 동안 개인들의 양지수 매수세가 약 6조 원 정도 이제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요.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장임에는 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폭발적인 매수세를 기록하는 부분은 이제 늘상 지속될 수는 없을 테고 차익 실현 물량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300명대로 줄어들었다가 다시 500명대로 이제 올라서면서 이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모습이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도 이러한 부분이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도 개인들의 매수세가 강하다면 지수 방어에 다시 성공을 해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 좀 될 테고요. 다소 조정을 겪고 있는 시장에서 이러한 소식들은 최근 큰 상승을 했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일은 어제와 같이 다소 지지부진한 하루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가 지난 2거래일 연속 조정을 거치는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업종을 필두로 대부분의 주도주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업 실적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기도 했고 오늘장 관심 가져볼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당연하게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좋을 텐데 뭐 삼성전자나 이제 네이버의 실적에도 좀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지만 네. 첫 번째로 살펴보실 섹터는 엔터 관련주입니다. 네. 우선 최근에 엔터 관련주의 관심도가 좀 뜨겁긴 합니다만 코로나로 인한 수출적인 문제가 좀 많이 막혔었죠. 하지만 언택트 사회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활동이 좀 시작되고 있고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과 이제 블랙핑크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좀 엄청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빅히트 같은 경우가 우선 YG 엔터테인먼트의 자회사인 YG 플러스의 700억 원을 이제 투자하면서 두 회사는 플랫폼, 유통, 컨텐츠 등 이제 다양한 사업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고요. 또한 네이버도 빅히트와 제휴를 체결하면서 빅히트 자회사인 BNX에 4,100억 원 규모의 이제 투자를 단행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네이버와 피를 섞은 YG와 빅히트의 삼각 동맹으로 K-POP 중심으로 시작된 팬덤 문화가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서 유럽, 남미 등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략을 한다는 뜻이고 때문에 음악 시장에서 팬 커뮤니티 플랫폼의 필요성과 영향력을 좀 확인하면서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까지 좀 순항을 위한 부분으로 엔터판에 큰 바람이 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섹터로 이제 말씀드릴 섹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체크하시면 될 텐데요. 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줄면서 파운드리 업체들은 차량용 반도체 대신 이제 수익성이 높은 5G 통신기기나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으로 생산을 좀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수요가 회복되는 와중에서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고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TSMC는 이제 차량용 반도체 가격을 15% 인상한다고 이제 발표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울상을 또 짓고 있지만 반대로 반도체 기업에는 좀 호재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 가격까지 이제 인상이 되고 있으니 차량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는 필수적인 호재의 요소일 수밖에 없기에 금일은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와 이제 엔터 관련주 두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석님 앞서서 오늘장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예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최근 이제 개인의 매수세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치열한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기관의 차익 실현 매도세가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뼈아픈 실책을 내주기도 하는데요. 지금의 시장 상황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이슈에 맞게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공략하려면 아무래도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 초점을 좀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 증시나 주가 상태가 이미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성장 모멘텀을 요구하려면 기업적인 부분에서도 실적이 견조하거나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좀 나와야 하는 부분이고요. 때문에 최근 숨고르기에 이제 들어간 증시에 아직 이렇다 할 호재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매매보다는 금일은 다소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에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조금 전 지난해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강상 기자. 네, 강상입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61조 5천억 원, 영업이익 9조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보다 매출은 2.7%, 영업이익은 26.3%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2조 원인 지난해 3분기보다는 소폭 줄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의 지난해 총 영업이익은 약 35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29% 늘어난 것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저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해 매출도 약 236조 원으로 1년 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네, 사업 부문별로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지난해 4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실적을 주도했습니다. DS 사업 부분의 반도체 영업이익은 3조 8천억 원, 디스플레이는 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스마트폰 등 IM 부분의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전 분기 호실적을 이끌었던 TV와 가전 등 소비자 가전 부문 영업이익은 8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즈 강산입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미증시 급락 역량을 좀 받을 걸로 보입니다. 2%대 약세가 예상이 되면서 3058선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2% 가까운 2%대 약세가 예상이 되면서 965포인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보도록 하죠.
오늘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3% 내외의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조금 전 실적 내용 좀 전해 들으셨는데 일단 주가는 3% 가까운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도 역시 1.6%가량 내림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결과 91만 3천 원이고요. 어제 5% 강세를 보여줬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은 2%대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83만 2천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모비스, 셀트리온, LG화학, 뭐 신한지주, 카카오 일제히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또 낙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입니다. 실적이 나왔는데 작년 영업이익이 1조 2,153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증가가 됐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상승세 이어왔죠. 오늘장 1.9% 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예상치 결과 33만 5천 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치 결과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약세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와 CGN, 펄어비스까지도 일제히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CJ, E&M도 역시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SK 머티리얼즈도 역시 하락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치 결가 31만 1,100원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테오젠도 약세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5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국내 증시도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클 걸로 보이고 약세가 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미증시 상황을 좀 체크하다 보니까 유동성도 봤고 S&P 500 PBR도 준비하셨잖아요. 이 네. 지표가 또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자, 유동성도 괜찮고 예. 또 실적도 좋은데 네. 시장은 왜 빠지느냐. 그러게요. 자, 이거는 이제 결국 너무 비싼 게 아니냐 뭐 이런 예.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S&P 500의 price to book, 그러니까 자기 자본, 시가총액 나누기 자기 자본, PBR의 지표를 보시면 지금 약 한 4.1배 정도 됩니다. 이 수준은 과거의 20년 평균이 얼마냐면 2.8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훨씬 높은 수준이죠. 또 PR을 보고 있으면 S&P 500이 지금 현재 한 22배 정도 됩니다. 네, 과거 20년 평균을 해보면 한 16배, 1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프리미엄에 거래가 되고 있다.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 네. 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같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표를 보시면은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있어요. 예. 자, 이 금리를 보시면은 과거 20년 평균이 어디에 와 있냐면 한 3.8%예요. 네. 네. 지금 현재의 금리가 1.2%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지금 1% 수준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과거 평균의 거의 30% 수준이라는 거죠. 그만큼 금리가 낮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PE 멀티플, PER이나 PBR을 높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예. 그래서 과거 역사상 20년 평균하고 비교를 하려면 금리도 과거 역사상 20년 평균하고 비교를 해서 그 PBR이나 PER을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지표 중에서 M2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M2 증가율이 계속 상승하는 주기에는 시장이 상승할 확률이 80% 정도 된다. 라고 저희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 M2 증가율이 계속해서 상승해서 지금 27.2% 증가율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또 금리는 네. 1%대라는 거죠. 앞으로 2%에 도달하는 데까지 적어도 1년, 많이 걸리면 2년 넘게 걸릴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FMC 미팅 내용을 보면 네. 그렇게 정확하게 파월 의장이 말해줬죠. 자, 그렇다면 이 조정은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앞으로의 어떤 PER이나 PBR이 추가적으로 어떤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이 가격 조정을 보인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미증시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예.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예. 미국을 팔고 중국을 사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 증시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다우존스가 한 10% 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한 6.5%, 그리고 나스닥은 한 8.1% 정도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숫자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다 해야 되냐고 여쭤보시면,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나스닥 100기업과 그리고 러셀 2000 중소형주, 이 두 개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상승 여력을 보시면 나스닥 100은 초대형주들이죠. 그렇죠. 34.4% 정도 나오고요. 러셀 2000은 중소형주 2000개를 말하는 겁니다. 41.5%가 나옵니다. 네. 아까 보여드렸던 S&P나 나스닥이나 다우보다는 훨씬 3배 정도, 4배 정도 더 상승 여력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하지만 저렇게 이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바벨 전략을 써서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에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미증시에서는 나스닥 100 그리고 러셀 2000을 말씀 주셨고, 그럼 선진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선진국 국가별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예. 달러가 계속 약세를 갈 거다. 네네. 그래서 미국 증시를 팔고 달러를 팔고 또 신흥국을 사자, 뭐 이런 전략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네. 최근 달러 움직임 보시면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게요. 예, 89가 깨졌었다가 지금 벌써 거의 91 수준까지 또 올라와 있습니다. 즉 앞으로 달러의 흐름 자체는 그렇게 뭐 방향성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떤 박스권에서 유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진국에 대한 투자 비중을 너무 작게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가총액으로 계산을 하면 선진국의 비중이 약 한 80%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을 다 던져버리면 네. 예, 상당히 지금 투자를 적게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천하는 것은 선진국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70% 정도를 투자하자. 그러면 이 내용 저희가 개장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가 지난해 10월 말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S&P 500 그리고 나스닥까지도 일제 2% 넘는 급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주요 기업들, 특히 빅테크들 실적이 좋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단기 급등에 따른 레벨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되는 양상이었고요. 특히 보잉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팬데믹 여파가 실적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FOMC 결과 시장이 예상대로였습니다. 기준금리 제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현재 그 채권 매입 규모도 그대로 지속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망에 대한 진단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도 미증시 여파를 받으면서 약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2% 하락 출발입니다. 현재 3,055포인트, 코스닥도 역시 2%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96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하락 출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2% 하락입니다. 83,700원. 다만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은 떨어질 때 또 매수하는 그런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죠.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SK하이닉스 3%대 약세입니다. 지금 12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1%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어제 주가 5% 강세였습니다. 오늘은 2% 떨어지네요. 지금 현재 주가는 82만 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SDI도 2% 약세 흐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셀트리온도 3%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까지도 일제 하락세입니다. 각각 2% 넘는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LG생활건강이 1% 하락으로 158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들이 약세 흐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기 민감주들 낙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요. 건설주 하락폭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GS건설, 현대건설, DL, 대우건설까지도 일제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운수창고 섹터 항공주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죠.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여파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을 한 상황인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오늘 2%대 약세입니다. 대한항공이 29,4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뭐 제주항공, TA항공 일제히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올라가는 종목은 이제 대형 포장 그리고 해운 쪽에서는 HMM 이런 종목들 일부 종목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3%대 상승세로 14,600원, 14,5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BDI 뭐 상하이 컨테이너선 지수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또 해운주들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제 제지 관련주 내에서는 뭐 신풍제지 상승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종이 골판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포장지 업체 제지 업체들의 강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풍제지, 대형포장 지금 상승세 각각 7%대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즌 모두 2% 약세입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제약 또 HLB 펄어비스도 일제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셀리머리가 0.4% 상승세입니다. 어제도 이제 0.9% 올랐었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라갑니다. 0.4% 오름세고요. 이 가운데 CJN은 카카오게임즈는 여전히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스러운 점은 많은 종목들이 빠르게 양봉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자, 이 가운데 수급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어제 개인 투자자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682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 기관은 948억 원 순매도입니다. 기관 283억 원 매수 우위고 외국인이 94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업종별 수급을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은 의약품 섹터에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에서는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전기전자에서 순매수고요. 화학 섹터에서 개인 투자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 운수 장비에서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59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300억 원 그리고 기관도 2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 5원 오른 1,109원 4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본부장님 앞서서 저희가 이제 선진국별로 상승 여력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잖아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더 들어볼게요. 네. 지금 방금 원달러 네. 나오고 있죠. 예. 뭐 다들 1,000원 간다. 계속 절상될 거다. 네. 그리고 달러는 절하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한 2주 전인 것 같은데. 지금 벌써 거의 1,110원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이 환율을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시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간에 너무 집중 투자를 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의 지금 시가총액이 예.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의 80%나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예. 다 한국 투자를 한다든지 뭐 중국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아시아 투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로 이런 지금 이런 변동성이 오면 굉장히 크게 복면에 처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선진국 투자 비중은 80%에서 좀 많이 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70%대 뭐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70%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 안에서 선택과 집중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지금 미국의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인덱스가 러셀 2000 네. 그리고 나스닥 100입니다. 그래서 초대형주 100개 기업들 네. 그리고 러셀 2000인 중소형 기업들 2000개 여기에 투자를 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상승 여력이 30%대, 40%대니까 지금 선진국 전체 평균이 뭐 한 10%대거든요.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고 미국 투자를 글로벌 전체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네. 미국이 전체의 한 60%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글로벌 전체 투자의 60% 정도는 미국 투자를 하셔야 된다. 달러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근데 그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러셀 2000과 나스닥 100 이쪽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이외에 어떤 국가들은 좋으냐라고 봤었을 때
지금 선진국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독일,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유럽 전체 스톡스 50, 그리고 스웨덴, 핀란드까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상승 여력이 15%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진국 투자를 70% 가져가는데 네. 미국 60%, 나머지 10% 정도는 유럽 쪽에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신흥국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계속해서 우리나라하고 뭐 베트남, 대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자, 지금 아까도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달러 지수가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예. 즉 달러가 뭐 초강세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 투자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예. 또 펀드멘탈이 굉장히 중요한데 펀드멘탈이 좋아지는 국가들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계속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선진국 투자 뭐 이제 70%, 신흥국 투자 30%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이 신흥국 투자의 30%를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예. 제조 강대국이었죠. 그 제조 강대국이 대만, 베트남, 한국, 그리고 중국의 심천시장 이렇게 네 개 지수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네 개 지수들의 상승 여력이 15% 넘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네 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제조 강대국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박스권을 올라온 국가들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어디냐면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예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매력도가 그렇죠. 높아진 예.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국가의 상승 여력도 지금 18.6%, 22.6%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이 두 국가가 대부분 원자재 관련된 이 산업군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국가의 상승 여력이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원자재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를 좀 늘려보자. 이 취지에서 제조 강대국을 25% 그리고 한 5% 정도만 이 원자재 강대국에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견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쪽에 쏠림 현상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자재 강대국의 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것이니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올 거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왕창 다 하자. 이 전략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네. 실질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정말 무리가 있다. 예, 오늘 바로 나왔잖아요. 미국이 네. 지금 경기 회복이 더디게 일어날 거다. 중화되고 있다. 그럼 예. 바로 금리 떨어지고 원자재 가격 빠지고 예.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 사이클인데 이 슈퍼 사이클이 집중되어 있는 쪽은 당연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예.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CRB 인덱스, 저게 원자재 인덱스인데 네. 과거의 이 두 차례 사이클을 보시면은 두 번의 예가 있는데 19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이때가 닷컴 버블 슈퍼 사이클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그렇게 큰 폭의 폭등을 하지 않았고요. 네. 오히려 이제 IT나 바이오 이런 성장주들이 폭등을 하는 그런 시기였고요. 그 이후에 2000년도 지나고 나서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나고 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450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었죠. CRB 인덱스가. 중요한 것은 이때에 정말 원자재 관련주들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보시면은 그때 급등을 하고 폭락을 했었잖아요. 2008년도에. 네. 그때의 원자재 지수보다 지금이 더 낮아요. 그러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온다고 얘기하기엔 너무 빠르다. 아, 시기상조의 시기상조다. 예. 어느 시점에 올 거냐면 이 슈퍼사이클이 있는 이 IT 4차 산업혁명이 다 일어나고 나서 정말 많이 상승을 하고 나서 많이 올랐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르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원자재 관련 사이클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만큼 지금 경제의 성장률을 보시면 이게 뭐 모든 게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쪽에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투자, 온라인 매출은 높아지는데 오프라인 매출은 안 높아지고 예, 예. 마이너스고 항공주는 엉망인데 뭐 그 이외에 다른 뭐 인터테인먼트나 게임 회사는 좋아지고 말씀해주신 K자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원자재 사이클이 온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엔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다 좋아지고 나면 원자재가 사이클이 그렇겠죠. 오는 건가요? 예, 그렇겠죠.
그만큼 그때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지금은 원자재 강대국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만 하더라도 정말 많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신흥공에서 러시아하고 인도네시아 그래도 매력도가 있다고 해주셨으니까 그 러시아가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들여다보는 러시아 지수의 네네. 상승 여력을 잔존가치 모델로 돌려봤어요. 2주 전에 본 숫자는 한 14.3%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자릿수로 올라섰고요. 작년만 하더라도 그 정도 숫자가 아니었는데 네. 러시아가 처음으로 올라오기 시작한 게 올해 연초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지난주에 돌려보니까 이게 또 더 올라갔어요. 그래요? 22.6%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그만큼 최근에 들어서 뭐 철강성 가격이라든지 유가라든지 뭐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이 바닥 대비해서는 제법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정도 올라가고 나서 또 올라가려면 추가로 또 원자재 가격들이 더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또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시장 흐름을 보고 있으면 그건 정말 무리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자를 갖다가 너무 빠르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가는 전략을 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 금융주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JP모건 같은 경우는 실적이 2분기 연속 좋았잖아요. 이게 금융주가 실적이 좋다라는 건 또 경기 회복 신호로도 좀 읽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네. 예. 자, 마찬가지입니다. 원자재를 들여다보는 시각처럼 예. 똑같이 마찬가지로 은행주도 들여다보는데요. 자, 은행주의 실적이 분명히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 좋아지고 있는 이유 중에서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렇죠. 또 뭐가 있냐면 금리가 예. 예, 장기 10년 국채 금리가 빠르게 좀 올라왔죠. 0.6%까지 급락을 했던 예. 숫자가 1.2%까지도 올라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은행권의 예대 마진이 높아지는 현상이 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실 채권 같은 부분도 예.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권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적이 좋아질 거라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은행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JP모건인데 예. 이 JP모건의 상승 여력이 과거에는 50%대였는데 지금 70%대로 올라갔어요. 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간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행주의 비중을 갖다 왕창 또 늘려야 되냐? 이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아주 천천히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2%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 아마도 2023년 네. 뭐 말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시기적인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은행주에 대한 비중은 매력도가 있으니까 투자를 그러니까, 해보는 거 좋습니다만 예. 너무 모든 쪽을 다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건 안 된다 말씀드리겠고 과거 2008년도에 가장 은행주 비중이 높았었을 때가 S&P 중에서 예. 전체의 한 25%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 투자는 25%까지 가져가는 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고요. 뭐 전체 글로벌 포트 중에서 한 뭐 10% 정도 예. 가져가도 정말 많이 가져가는 거다. 그래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좀 조금씩 늘려보는 전략을 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도 조금 담고 은행주도 조금 담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연초에 많이 좀 빠르게 올라온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게 연초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은 또 얼마나 빨리 올라왔는지 이 부분을 좀 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지수라든지 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다 상승을 많이 했어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조정이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계속 또 빠질 거냐 하는 예. 질문을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 장세, 그러니까요. 또 일시적인 약세 장세, 예.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할 거니까 그만큼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올해 연초 대비해서 상승폭이 높았던 순위대로 보면 네. 이 지수들이 또다시 상승을 또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아, 조정을 보였다가 또 올라간다라는 네. 거네요. 그래서 그 지수들을 보시면 어떻게 예. 나와 있냐면 지금 조정이 있기 전까지 가장 상승을 많이 했던 국가가 어디냐? 베트남. 아, 베트남. 네. 그 다음이 어디냐? 미국 중소형주. 러셀 2000. 네. 그 다음이 한국. 아, 우리나라 많이 오르긴 했네요, 그렇죠. 연초 대비. 네, 거의 뭐 9.3% 올랐었으니까. 예. 그 다음이 대만. 그리고 네. 홍콩, 그리고 중국 심천시장.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나오네요. 예. 여기 인도네시아.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중국 A50, 나스닥, 그리고 중국 상해 이런 순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건 베트남, 한국, 대만 우리가 제조 강대국 그렇죠. 초점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고 예. 이쪽에 투자하셔야 되고 그다음 미국 뭐라 그랬습니까? 중소형주 예. 예,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쪽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예. 한국의 지금 적정 가치는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한 3,675포인트 정도 네. 그리고 코스닥의 적정 가치가 한 1,076포인트 정도 아. 나오니까 여기서도 나오는데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매력이 있어요. 예. 여기에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 쪽이 예. 매력도가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네. 우리가 전반신 언바라고 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예. 언택트 산업, 네. 이것도 바이오 산업. 예. 네, 여기에 이 종목들은 바이오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 바이오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종목 고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ETF 활용을 하고 말씀 네, 주시죠. 계속 말씀을 예. 드리지만 ETF로 활용을 네. 하는데 바이오 ETF를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코스닥 ETF를 사시면 된다 말씀드리죠. 예. 왜냐하면 코스닥의 40% 이상이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네. 코스닥 ETF를 사시면 거의 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하는 거랑 아. 마찬가지다 말씀드리고 있고 네. 그럼 그걸 제외하고 네. 대표적인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전반신 언까지의 대표적인 네. 종목을 보시면 여기 나와 있듯이 SK하이닉스, 테스, 원익 IPS, 하나솔루션, 한화, PSK,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 쭉 보시면 아, 이게 다, 다 종목이네요.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반도체 장비, 예. 신재생 에너지, 언택트 산업입니다. 아. 네, 이쪽의 상승 여력이 지금 코스피보다 훨씬 높은 쪽이 많죠. 아, SK하이닉스는 상승 여력 200%로 보시네요. 네, 이건 상승 여력인데 이 예. 가격에 도달한다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이 지표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냐, 네.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으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쓰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200% 올라갈 거다 이 예, 얘기가 예. 아니라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아, 그만큼 조종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선호하면서 투자를 네.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딱 올라오는 걸 보시면 반도체, 예. 반도체 장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거의 그다음에 자동차, 전기차 쪽. 이 정도가 올라오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반도체와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이쪽에 대한 초점은 계속 맞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큰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많은 분들 불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또 뭐 전망까지 들어봤고 또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2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어제장에서 어떤 종목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외국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 NC소프트, 카카오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장 일제히 하락세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 밖에 넷마블, 현대글로비스, 키움증권, 한미사이언스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역시 약세 이어지고 있고 현대글로비스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어제 기관 기아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SK하이닉스, 네이버, SK 순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주가가 올라갑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기관은 어제 또 LG화학과 LG이노텍, 한미약품, NC소프트도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빅히트가 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21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코스피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1.7% 하락으로 3,067포인트. 그래도 개장 직후 대비로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2% 약세네요. 965포인트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